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그 물건을 싣고 캘거리를 출발해서 그 포트 오브 몬트리올로 갈 겁니다. 그래서 대략 한 거리로는 대략 한 3,500km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대략 한 4박 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뒤에는 그 뒤에 보시는 저 나무 상자 크레이트를 몰고 갈 건데 무게는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.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이 그 요트 부품으로 채워져 있대요. 그래서 요트를 일부를 그 부품들을 아마도 이제 캘거리에서 제작이 되어 가지고 갈 건데 이게 이제 그 포트 오브 몬트리올로 해서 이태리로 갈 겁니다. 그래서 이태리로 가서 최종 거기서 그 완제품이 조립이 되는 겁니다. 현재 그 같이 그 몬트리올로 갈 친구인데요. 저 친구는 먼저 출발하고 할 거고요. 그래서 저도 그냥 조만간 그 출발할 겁니다. 그래서 그냥 여정 자체가 상당히 긴 여정이고요. 4박 5일 4박 정도 될 것, 4박 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거리가 3,500km면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. 그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 서울서 태국의 방콕까지 거리거든요. 그것을 4박 5일 정도로 갈 계획입니다. 오늘 목적지는 몬트리올이고요. 간단하게 잠깐 그 몬트리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몬트리올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. 토론토 다음으로 큰 도시고 인구도 거의 한 80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주 자체도 꽤 무진장 큽니다. 그래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 그 주 중에 하나이고요. 그리고 유일하게 그 영어가 아닌 불란서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. 퀘벡의 특징이 이게 불란서 계통의 그 캐나디언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단결심이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퀘벡을 이기는 그 정당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부터 그 트루도 현재의 그 캐나다 주수상의 아버지인 피에르 트루도도 계시고요. 그다음에 또 장 크레팅도 계시고 루이 생로랑 이런 분들이 그 프랑스계 총리들이 다 이분들이 다 저기 그 퀘벡주 출신들입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캐나다 인구에서 25% 정도가 그 여기 그 퀘벡주 출신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이 단결이 상당합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체 캐나다의 그 대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현재 그 퀘벡에는 그 2019년도에 그 발효된 Bill 21이라는 그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그 모든 공공 근로자들은 권한 있는 근로자들은 그 종교적인 그 신분을 공개적으로 그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건다든지 또는 뭐 히잡을 머리에 두른다든지 또는 뭐 어떤 그 기타 다른 어떤 종교의 그 신분을 이렇게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. 이거 그래서 최근에 그 어떤 그 무슬림 여성분이 히잡을 착용하시고 그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 Bill 21
그거를 이, 근거로 그, 그 무슬림 선생님이 그 해수가 됐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는 어쩌면 그 퀘벡 주 내부의 그 사정이었는데 그 무슬림 여성분의 그 해고와 관련해 가지고 그 여러 그 다른 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거리 뭐 에드먼튼 뭐 밴쿠버 등 이런 다른 주의 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그분의 그 구명 활동을 법률 자문 관련된 그 비용을 각 도시의 그 예산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 특히 기독교계와 그다음에 천주교계에서 반발이 많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. 현재 이제 그 문제가 지금 현재 가장 큰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고요. 그래서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현재 상당히 어떤 그 경영된 상황이 되었습니다. 캐나다는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 국가의 그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옛날부터 그 정치 그리고 종교가 이렇게 분리를 시도했었고 그리고 개인의 그 자유를 신장하는 그런 쪽으로 갔는데 아쉽게도 많은 어떤 그 소수 종교 단체에서 이 종교와 그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그리고 또 종교와 정치를 일원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정치 종교 얘기 말고 또 여기 그 이쪽 그 퀘벡주의 가장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류를 아무 데서나 이렇게 또 판매가 됩니다. 그래서 뭐 식당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편의점 뭐 주유소 무슨 뭐 이런 일반 그 식료품 가게에서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주류를 그리고 술을 그냥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. 한국 고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뭐 대단하다 하냐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퀘벡주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캐나다에서는 주류는 꼭 반드시 그 리커스토어에서 사야 되고요. 그리고 편의점이라든지 뭐 슈퍼스토어라든지 뭐 백화점 뭐 이런 데서는 절대 그 술을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그 화면은 그 몬트리올 들어왔고요.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그 몬트리올의 그 스카이 하이웨이입니다. 그래서 그 도시를 관통하는 지상 위에 있는 그 고속도로인데 엄청나게 복잡합니다. 네, 이번 여정은 제가 그 물건을 캘거리에서 싣고 첫날은 사스카툰, 둘째 날은 위니펙,
셋째 날은 그 니피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온타리오 북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3박 했고요. 그리고 저기 4박째는 저희 그 노스베이 에서 했고, 그리고 노스베이에서 마지막 4박을 한 후 저희는 이제 바로 그 몬트리올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4박 5일 정도 이렇게 거쳐가지고 몬트리올 왔는데, 다행히 이번 여정은 그 날씨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었고요. 그리고 그 상당히 온화한 상태여서 12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온화한 날씨여가지고 천만 다행이었습니다.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그 짐을 그 옮기고 그래서 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뿌듯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. 캐나다는 그 전 세계 메이플 시럽의 그 70%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, 그 70% 생산의 대부분이 그 90% 이상이 퀘벡주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쩌면 그 퀘벡주에서 생산되는 그 메이플 시럽은 전 세계 그 메이플 시럽의 그 공급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, 특히 좀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금년도 그 메이플 시럽 그 생산이 세계적으로 좀 약간 좀 급감을 했다 합니다. 그런데 그 그와 관련해 가지고 퀘벡주에서는 석유 그 오페크처럼 이 얘네들이 그 퀘벡주에서 그 이 메이플 시럽을 그 엄청나게 그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장을 해가지고 가격과 그 물량을 조절을 합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는 그 가격이 그 시장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평상시 그 비축했던 그 물량을 조금씩 시장에 내놓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가격을 어쩌면 그 조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. 네. 그러니까 작은 의미의 그 오페크가 이렇게 그 캐나다에서 이렇게 그 공급과 그 수요를 맞춰가면서 가격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그 남쪽 나라인 미국은 가만 있지 않겠죠. 그래서 그래서 지난달 그 미국 그 일부 그 상원 의원 한 분이 이걸 당장 중지, 그러니까 이런 독과점적인 그 카르텔 상황을 그 중지하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가하겠다고 이렇게 엄포를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그 미국 상원 의원께서는 자기 자신은 그 매일 아침마다 그 팬케이크에다가 그 메이플 시럽을 꼭 먹는데요. 그래서 그 메이플 시럽을 유심히 딱 그 생산지를 보니까 그 메이드 인 캐나다여가지고 그것이 중단이 된다면 자기는 당장 그 상원 의원에 그 나타나가지고 경제 보고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